열라면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냥 요리가 됐어. 나는 완전한 안성큼면파거든? 근데 라면은 갈아탈 정도의 맛이야. 헐, 뭐야, 왜 맛있어?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두부 열라면을 만들 거예요. 열라면 순두부, 순두부 열라면 준비해올게요. 엄청 재료가 간단해서 금방 올듯? 준비 끝! 와, 나 민트색 진짜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 봐. 아, 이게 맞아? 옷이랑 이거 뭐 깔맞춤 뭐야 이거? 뭐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헐. 여러분 시작합시다. 오늘의 메뉴는 그 딱 준비물만 봐도 알다시피 순두부 열라면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먼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의 다 해먹어봤을 것 같은데 한때 너무 유행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두둔. 신기한 게 집에서 요리를 안 해먹는데 최근에 쿠팡을 몇 번 했더니 집에 재료가 다 있더라. 손쉽게 준비할 수가 있었어. 오늘 게스트는 여기 코코씨 모셨습니다. 코코씨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까까. 네, 코코씨 모셨고요. 온도를 살짝 올린 다음에 적당히 기름을 두르고. 나 파는 저번에 그때 뭐 파 뭐했지? 잘라서 다 넣어놨어. 잘했지? 파란 파 조금이랑 난 흰파가 더 좋아. 여러분 내가 살림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파기름을 내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자, 여기서 고춧가루 조금. 라면 하나만 끓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적당히. 그 하나에 들어갈 수. 순두부 너무 좀 싱거워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계량 따위 필요 없다. 내가 너무 냄비를 큰 거 준비했나? 기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살짝만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물 500. 보다 조금 500이 조금 남길게. 왜냐면 사람들 싱거울 수도 있다 그랬거든. 순두부가 들어가면은 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미리. 끓기 시작하면은 라면을 넣어주시고. 이거 넓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반쯤 좀 익었다 싶어 뒤집어줘야 돼. 그리고 너무 무섭지 않아? 이거 끝이나 앞을 자르면 안 된다며. 여기 자르면 그 김종민처럼 되고 여기 자르면 오키님처럼 돼서 가운데를 잘라야 되는데 뭔가 가운데 자르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야. 남는 순두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 개의 하나를 넣어야 되면 남는 애는 어떻게? 맛있겠다. 그래서 면도 한번 풀어주고. 순두부도 반짝반짝. 오, 지린다. 고추 송송송. 점점 커져. 자르다가 귀찮아서 점점 커져. 근데 계란 노른자만 넣으라고 하던데 계란 흰자는 그럼 어떡해? 흰자는 보여? 다 넣어. 다 넣어. 완성. 이렇게 순두부 열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젓가락은 이렇게 라면을 싹 건져서. 매워. 이거 매워. 갑자기 요리가 됐는데? 찌개 같아. 뭐야? 안 됐어. 쉬어. 역시 순두부는 내 스타일 아니야. 싱거워. 한 가닥 들어서 노른자에 콕 찍어서. 보여? 노른자 묻은 거. 헐, 맛있어. 노른자 안 익힌 게 신의 한 수네요. 노른자
엄청 엄청 고소해. 여러분 이것 봐, 노른자가 딱 이렇게 익은 거 알아? 위에는 안 익었는데 이렇게 노른자 가죽만 남게 익은 거? 진짜 맛있겠다. 얼마 전에 BJ 한 명이 순두부 열라면 맛있다고 추천하셔서 해먹어, 진짜 해먹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진짜 추천할만하다. 하나 끓였는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왜 유행했는지 알 것 같은 맛? 그냥 열라면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냥 요리가 됐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완전, 나는 완전한 안성탕면파거든? 근데 라면은 갈아탈 정도의 맛이야. 헐, 뭐야, 왜 맛있어? 약간 얼큰한 거 먹고 싶을 때 생각날 것 같은 맛? 아. 그 질린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이거 너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배불러. 순두부 남은 걸로 한 번 더 끓여 먹어도 되겠다. 근데 대신에 순두부 이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딱 저거 있는 거 3등분 해가지고 딱딱딱 넣었으면 좋았을걸. 끝! 잘 먹었습니다.